안녕하세요, 자태진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, 이번 시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재료와 도구는 어떤 모형을 만드냐에 따라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재료와 도구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, 이 재료와 도구도 참 저는 각자 성향에 취향이 많이 갈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많이 같이 작업해 왔던 사람들을 봐도 그리 겹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. 물론 일반적으로 좋다, 괜찮다 하는 것들은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, 좀 더 면밀히 보면은 어느 하나 같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무조건 이거를 써라, 이게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이걸 왜 쓰는지,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하는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사용하는 도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짓수가 저도 파악이 안 돼요. 이 중에 뭐 한두 개 없어진다 그래서 뭐 작업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럴 만한 것도 없고, 물론 있어요. 물론 진짜 중요한 게 몇 개는 있는데, 이 중에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네다섯 개 정도고, 나머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그동안 작업을 해오면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거쳐왔던 헤라들. 지금은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여기 보이는 하나하나마다 그동안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기 때문에, 저는 모형을 어떠한 그 스케일이나 같은 류의 비슷한 류의 형태를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좀 더 좋은 도구가 없을까 하고 계속 찾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효율적인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만큼 된 거고, 그리고 그것들이 다음 작업할 때, 매번 작업할 때마다 여기에는 그때 썼던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, 와 찾는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모형 만드는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그건 있을 거예요. 모양은 다르더라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 또는 두 개,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그걸로 어떤 모형이든 최소 80-90% 정도는 그걸로만 만듭니다. 나머지 10%는 한두 번?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은 볼팁이라고 불리우는 도구인데, 이런 거는 제 경우에 평상시에 다른 거 만들 때 쓰지 않고 콧구멍은 이렇게 깊이 파야 되는데 끝이 뾰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굽다든지 또는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없는데, 이런 거는 그런 콧구멍 한번 할 때 또는 귓구멍 같은데 깊숙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끈 면이 매끈해야 될 때, 그때 한두 번 사용합니다. 그때 말고는 저는 잘 안 써요. 뭐 질감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딱 그때 콧구멍 귓구멍. 크게는 도구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질에 따라서 도구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, 가장 많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, 그럴듯해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세트. 이렇게 생긴 세트가 있는데 뭐 모양이 다양해요. 굉장히 신기하고 얼핏 거기 치과에서 쓰이는 것 같이 생겼거든요.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. 도구는 있으면 언젠간 한 번은 쓰게 되더라고요. 그게 주력이 될지 아닐지는 많이 작업해 보신다면 자기의 취향이 생기고 이제 의견이 생겨서 좀 더 자기한테 맞는 도구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작정 어떤 게 좋다더라 해서 구매를 한다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세트 제품 하나 구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궁합이 잘 맞으면 이 도구 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하실 수 있을 테고, 아니면 뭐 다른 걸 찾겠죠. 그 다른 걸 찾을 때도 이걸 써봤을 때 불편한 점이 쌓여야
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생기니까 그때 더 좋은 도구를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잘 만들어진 금속 형태가 있고, 요거는 판매되는 건 아닌데, 제가 써보면서 제 취향에 꽤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재질인데, 아크릴입니다. 아마 제 영상을 몇개 보신 분이라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투명한 막대. 이거 아크릴이고, 판매되는 건 아니고, 봉 형태를 구매해서 제가 가공을 한 겁니다. 제 손에 맞게. 나무도 굉장히 일반적인데, 요런 거는 구매한 거고, 나머지 것들은 다 제가 만든 거예요. 요거는 튀김할 때, 튀김용 나무젓가락. 길다란 거. 거기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서 좀 넓적한 헤라 만드는데 좋겠다 싶어서, 젓가락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얘는 일회용 젓가락. 이쑤시개로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재질은 크게 금속, 아크릴, 나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, 셋다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 그 맞는 궁합들이 있거든요. 또는 궁합이 맞지 않더라도 그 맞지 않는 궁합을 역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게 다이 많은 헤라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냐 정해진 건 전혀 없고요. 크게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자면은, 자, 제가 이런 작은 모형이 아니라 저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, 이 기준이 너무 달라서 표현이 참 그래요. 이걸 작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요렇게 요 정도, 그래 이 정도 크기의 모형 말고 실제 사람 얼굴만 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큰 형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웬만한 도구보다는 손이 나을 거예요. 제가 한번 가상으로 이만한 점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마, 귀, 코, 턱, 볼, 양손, 손가락은 10개. 그리고 이렇게 각도도 잘 휘고 정말 내 마음 같이 움직여주고, 아, 그래, 콧구멍.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, 이 손만큼, 이 손바닥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만큼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이만한 도구가 없어요. 네. 헤라 같은 게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, 한 면이라서 그래요. 한 면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손은 이렇게 집게 형태로 할 수가 있어서, 뭐, 이런 식으로 소나기로 감싸면서도 금방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, 그리고 얇은, 귀 같은 얇은 부분도 양쪽으로 잡아주면서 모양을 낼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도구예요, 손이. 근데 만약 아무리 큰거 한다 그래도 이런 도구로 하게 되면 귀 만들 때도 어느 한쪽으로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되면 구겨진다든지 해서 이렇게 받치고 뭐 만든다든지. 어쨌든 손만큼 편리한 것도 없고 모양 자체도 어떤 형태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게 생겼어요, 구조적으로. 그거를 이 정도 크기 모형을 만들 때에는 손으로 할수 없겠죠, 워낙 작으니까. 그래서 손을 대체할 만한 걸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크기의 도구들이 생겼는데, 개념은 전부 이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습니다. 예를 들어 보시면 얘도 이렇게 생겼죠.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제 메인 도구 모양도 투명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닮았습니다. 여기도 보면 이런 손가락 모양인데, 두께 그리고 둥근 정도, 날카롭고 얇고 둥글고 부드럽고 그런 차이만 있지, 모든 모양은 다이 손가락 모양,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보면은 여기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다 손가락을 닮았어요. 여기도 닮았네. 다만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 그 재료에 잘 맞는 재질로 된 금속이냐, 아크릴이냐, 나무냐, 뭐또더 좋은 재료가 있다면
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이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해서 요세 가지를 위주로 쓰는 거고, 이런 도구 만들고 사용해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, 저 이렇게 많아진 이유도 지나가다가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이렇게 무심코 보다가, 저거 뭔가 헤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서 실험을 해봅니다. 얼마나 큰 형태를 작업하냐에 따라 큰 형태를 만들 만한 크기의 헤라,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쓰일 헤라, 그리고 마지막 최종 마무리, 뭐 땀구멍 표현이라든지 미세한 눈썹 표현, 그런 거할때 적합한 아주 섬세하고 작은 헤라,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뭐 웬만한 건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모형을 만들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, 딱 보면 재료도 너무 많고 도구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, 그리고 하방에 한번 가보시면 안 써봤으니까 당연히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나쁘지 않은 걸잘 선택해서 이렇게 실수 없이, 실패 없이 잘 만들 수 있을까,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시니까. 그리고 아예 어디서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그냥 막연하니까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, 만약에 재료와 도구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, 경험해본 또는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제가 미션을 한번 드려볼게요. 가상으로. 그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. 원뿔을 만들어 봐라 라는 미션을 드릴 거예요. 자, 그 꽃갈처럼 생긴 거 있죠? 예. 이렇게 원뿔, 뿔같이 생긴 거. 그리고 조건은 뭐 밑에 바닥면은 원, 정원 형태고, 지름이 10cm, 그리고 높이가 20cm인 원뿔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그 미션을 드린다면, 물론 이거를 완벽하게란 뜻은 아니고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든 만들어 봐라 라는 미션이 주어진다면, 다들 재료와 도구에 상관없이, 그러면 먼저 떠오른 재료와 도구가 있으실 거예요. 물론 도구는 대체로 손일 거예요, 다들. 또는 뭐 칼, 그냥 주변에 쉽게 보는 거, 이런 거를 접해 본 적이 없는,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일 테니까 일반 분들한테 이제 여쭤본다면,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유지가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전 눈으로 만들어 볼게요. 눈으로. 이런 식으로 막 하겠죠. 또 같은 개념으로는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전 모래로 만들게요. 모래로 막 쌓겠죠. 그리고 뭐 진흙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고, 아니면 주변에 통나무가 있다, 그러면 통나무를 뭐 어떻게든 깎아서 만든다든지, 아니면 문방구에 가서 뭐 찰흙으로 한다든지, 지점토로 한다든지, 손이 됐든 칼이 됐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, 아마 정확하진 않더라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궁금하지도 않을 거예요. 그 가장 큰 이유가 원뿔이 뭔지 다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들 질문 주시는 재료는 뭐 써야 돼요? 도구는 뭐 써야 돼요?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, 재료와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를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재료와 도구는 그 다음 문제예요. 예를 들어 이걸 만든다,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, 저는 유토로 만들었지만 어떤 분은 스컬피가 더 좋다고 하실 수도 있고, 퍼티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러니까 모형에 주로 쓰이는 재료는 많긴 하지만 정말 자기 취향이 뭔지,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조금씩 달라요. 근데 그것들은 한분한 분한테 이게 맞습니다라고 설명드리기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어서, 재료와 도구는 한 번씩 다 눈에 띄는 거, 구매할 수 있는 거라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너무 이렇게 겁내거나 아까워하지 마시고, 그게 다 나중에 좋은 재산이 됩니다. 아까워하지 마시고 구매해서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당시에 이렇게 막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매체가 많지는 않았거든요. 물론 블로그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,
정보 진짜 찾아보면 다들 달라요. 쓰는 사람마다 뭐 이게 어때서 좋고 저게 어때서 좋고 막돼 있는데 내가 안 써봤으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다 사다가 써봤어요. 그러고 지금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무도 안 쓰는 걸 쓰고 있다든지 그러고 있으니까 재료나 도구 선택에 있어서는 많이 해보실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재료나 도구 이전에 내가 무엇을 만들지, 그거의 형태는 어떤지부터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그 다음 재료나 도구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네, 저한테 수강하러 오시면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. 근데 한분한분 오실 때마다 이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이제 영상으로 남기면 이 영상 보고 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겸사겸사해서 찍게 됐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또 어떤 개념으로 이런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부분은 작업을 안 해본 분들이라면 딱히 와닿지 않을 부분이고, 그리고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어떤 도구든지 아까 설명드린 그 손가락 모양을 닮은 특별히 막 이상하게 생긴 막 휘고 꺾이고 뭐야 무슨 낫처럼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유선형에 둥글넓적하게 생긴 거면은 그런 것들이 크기별로 있다면 웬만한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손가락 쓰듯이 하시면 됩니다. 단지 익숙해지 젓가락질 처음 하는 것처럼 좀 익숙치 않아서 어색하고 그런 거지. 적응만 되면 어떤 도구든지 다잘 사용하실 수 있으니 그럼 즐거운 작업 되시길 바랍니다. 이런 류의 소개는 제가 재료랑 도구 이렇게 두 가지 해드렸죠. 뭐 말로 설명하는 거. 나머지는 복제 관련된 거는 하기도 바빠서 복제하기도 바빠서 막 이렇게 세팅 해놓고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작업하면서의 뭐 노하우, 팁 관련된 부분들도 차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즐거운 작업 되십시오.